근데 이 북한 여성 인기 직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류층은 호텔 봉사원, 외화상점 판매원, 서민층은 요리사. 이 맞습니까? 아무튼 뭐 비슷하게 맞다고 보고 제일 상류층이 좋아하는 건 해외 나가 있는 식당의 봉사원으로 해외 가는 거. 식당 그렇죠. 그게 직원. 제1순위. 그다음에 이제 호텔 봉사, 외화상점 판매 여기 또 이런 데만 들어가면 자기네 먹고 살고 하는데 하자 없으면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아, 돈 많이 벌죠. 예. 식당 요리사가 인기라는 것도 의외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민층 같은 경우는 하루, 그러니까 밑돈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하루 나가서 벌어드는 돈이 하루 먹고 하루 살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 요리사를 가면 일단은 나는 먹을 수가 있고 하루 세 끼를 먹을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몰래 훔쳐서 집에 가져오면 우리 가족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리사를 선호를 합니다.